95%가 못 먹고 나왔다. 어머. 후기가. 빨리 가시죠. 마시고. 오늘 여기서 이렇게 길어지면은 우리 못 먹습니다. 못 먹어요? 저 뭐야? 저 세트장 아니에요? 안 보는 건 안 돼요? 안녕하세요. 혹시 줄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줄 서야겠네. 한 시간이요? 한 시간. 큰일 났다.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 어떻게 줄이 돼 있는 거야 이게? 이게 줄이 아마 커플링 서비스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대기팀이에요. 자, 현재 대기팀 108팀이거든요. 예? 아니, 108배는 들어봤어도 108팀은 처음 보네. 대기방 275. 오늘 275명. 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뭐 파는 집이에요? 베이글밖에 안 팔아요? 근데 이렇게 줄 서요? 네. 아니 진짜 이렇게 할 집인 거야 진짜? 쫄깃쫄깃하고 부드럽고 달콤하고 고소하고 감자가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깨를 미친 듯이 불어넣어가지고 되게 고소하고 씻다 보면 이렇게 톡톡 약간 깨가 터지는 느낌이 있어서 거기 꿀을 찍어보면 진짜 미쳤어요. 바게트에 치즈, 크림치즈 발라서 과카몰리 먹는 느낌. 베이글의 성지가 돼버린. 베이글의 성지요? 와. 야, 근데 여기가 섭외가 안 된다라고 들었었거든요. 저희도요. 왜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가뜩이나 바쁜데. 힘들고 막 돌려보내는 손님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줄 식당 제작진이 반년을 공들인 끝에 이야. 여기를 섭외했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방송도 한 번도 안 나온. 그쵸. 진짜? 여기는 한 최초? 번도 안 나왔고 셀럽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다. 알죠. SNS에 여기 방문해서 이렇게 막 드시고 사진 찍고 가시고 친한 진욱이 형이. 진욱이 형이 오늘 있는지 저 이따가 쓱 살펴볼 겁니다. 뭐 자주 오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베이글 파는 데가 이렇게 많은데 아니 이거를 백구팀이나 기다려서 이렇게 손님님 저는 여기서 포기할게요. 베이글은 글러먹은 것 같아. 아니 근데 이런 식이면 우리 오늘 밤 12시까지 기회가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아, 어머 세상에 오랜만입니다. 세상에 워낙 정말 아 이분이 너는 노이형. 아 진짜 어머, 아니 들으셨죠? 그 요식 업계 정말 전설적인. 어머 세상 이렇게 유명하신 분도 줄에 서시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서 바다가 들어가는 거야. 지금 줄 서 있는 거야? 예. 여기 맛있어요 진짜. 아 진짜요? 나는 빵순이에요. 진짜 빵 너무 좋아요. 봐봐. 여기 진짜 사. 우와 근데 진짜 맛있어졌다. 어머 세상에. 아니 그러면은 부모님이 왔을 때 이 집은 어떤 집입니까? 사실은 이 집 베이글이 좀 특이해요. 뉴욕 베이글은 되게 딱딱하고 그래가지고 호불호가 되게 많은데 이 집 베이글은 약간 저온 숙성으로 해서 약간 쫄깃쫄깃하고 친절한 베이글이에요. 우리 식당을 홍보하나요? 괜찮을까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잘 들겠습니다. 예. 어머, 진짜 여기 찐인가 봐요, 진짜. 우리는 지금 유니콘을 만난 거예요. 웬일이야. 아니, 이거 저지 심사를 하시는 분이 기다려서 사갈 정도의 가치가 있는 곳이다. 이거는 뭐 오늘 더 이상의 어떤 검증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솔직히 진짜. 너무 배고프네요. 이렇게 오래 기다릴 줄 몰랐어요. 맞아요, 저희 원래 이 시간쯤이면 뭐 1시 40분이면 거의 다 먹었어야 될 시간이죠. 진즉 먹었어야지. 오늘 많이 먹어야지 하고 참고 있었는데 너무 배고프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손에 지금 다 들고 들어가네. 나 너무 손 떨려 지금. 지금 몇 팀인지 한번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어디야? 어? 뭐야? 어? 뭐야? 왜요? 대기번호 275번 손님 지금 입장해 주세요. 우리 입장을 했는데? 가봐. 5분 동안 미 입장시 대기 접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빨리. 나 천재산 다 빼올 거예요, 천재산. 기다리고 빵이 남았나요? 빵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이건 다 먹어야겠다. 자, 그러면
쟁반을 일단 두 개 해야겠죠? 저도 할게요. 각자 하나씩 고르는 걸로. 근데 그 대신 제가 그 빵에 대한 문외한이니까 여러분 따라갈게요. 저도 약간 권유님께서 공부하셨다니까 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테이토 치즈 하나 갑니다. 포치 하나 갑니다. 저는 우와! 야, 이거 맛있겠다. 페퍼로니, 페퍼로니. 이거 바로 먹어야겠다. 페퍼로니도 하나 가야죠. 와, 진짜 맛있겠다. 시나몬도 하나 가야 되는 거지? 시나몬 가야지. 일단 저는 그린네임 이거 먹어봐야 될 거 아니야. 제일 기대되네. 스프링 오니언도 진짜 가야 돼. 제일 기대되네. 런던버스도 그럼 나눠 먹지 뭐. 런던버스 먹어야죠. 근데 다 먹어보고 싶네, 진짜. 잠깐만. 나 이런 장면 그 헨셀과 그렇게 해서 봤는데 골랐어요. 치즈도 골라야 되죠? 네, 크림치즈 저희 잘 나가는 거는 뒤에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 메이플 하고요, 스프링 어니언 갈릭 하고요, 바질 페스토 앤 크림치즈. 소름 들게 하셔서 19만 200원 드릴게요. 네. 예? 19만 200원 나왔어요? 예? 19만 200원 나왔어요? 19만 200원. 그러니까 거의 뭐 이게 3인 코스 수준인데. 아니 잠깐만, 100을 집에서 20만 원이 나오는 게 말이 돼 이게? 플레이터 투 베이글이다. 너무 진짜 신기하지 않았어? 나무 베이글입니다. 맛있겠다. 우와. 우와. 포테이토 치즈와 갈릭 앤 스프링 어니언 크림치즈가 조합이고, 시나몬 베이글하고는 메이플 픽한 크림치즈하고 조합이, 이렇게 조합이. 아, 저 윤프로? 윤프로, 아니 이 중에 뭘 먼저 먹어야 되나요? 포테이토 먼저 잡숴야지. 먼저 보여주시면 따라 먹을게요. 포테이토 치즈부터 한번 반으로 잘라볼까요? 너무 그러니까요. 아니 너무 부드러운데? 아니 뭔가 촉촉해. 제가 생각하는 보통의 베이글들은 좀 이렇게 세게 눌러줘야 되는데 너무 쉽게 쑥 가가지고 마치 생일 케이크를 제가 소분하듯이. 약간 조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우와, 안에 뭐가 있네. 안에 뭐가 있어? 포테이토 치즈. 메쉬 포테이토 아니에요? 와, 실제 감자가 들어가 있네요. 기본 한번 먹어볼까요? 기본만? 아니, 기본으로. 일단 기본으로 먹어봐야죠. 네, 순정으로. 이가 잘라졌네. 제가 알던 베이글하고는 완전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개념이 다르다고? 네, 정말로 뒤져보세요. 되게 행복해 보인다. 아니. 저 너무 궁금하고 저도 먹어볼게요. 방금 나온 가래떡인데 이거? 진짜로 백설기를 먹는 것처럼 안에 공기층이 있어. 빵은 너무 쫄깃한데 근데 여기 메쉬 포테이토가 들어있어서 좀 부드럽게 좀 씹히는 맛이에요. 어머나, 다 먹으면 안 돼 우리. 그러니까. 발라 먹어야 돼. 그러니까 너무 상쾌한 근데... 냄새가 나는데요? 이건 되게 뭔가 프레시해서. 안 느끼할 것 같아. 우와. 그것도 우리 거의 만담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쪽이지. 어떠세요? 어떠세요? 미쳤지. 말이 필요 없어요. 일단 드셔보셔야 된다니까요. 저는 우와. 파의 알싸한 향까지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이것만 따로 사가지고 이제부터 빵 먹을 때 무조건 다 발라 먹고 싶어. 두 가지가 딱 있어요. 아무데나 발라도 되는 게 호랑이 연고하고 요 갈릭 앤 스프링. 이건 진짜 만능 크림, 만능 크림. 파를 씹었을 때 식감하고 이 프레쉬함이
치즈와 포테이토가 프레쉬함이 없잖아요. 조금 느끼할 수 있는 지점을 스프링 어니언 크림치즈가 잡아주는 딱. 이 으깨져 있는 감자랑 이 대파가 너무 맛있네요, 진짜. 왜 이렇게 줄을 서는지 알겠네요. 아, 확실히 1등인 이유가 진짜. 너무 맛있어. 와. 다음 저거 한번 먹어볼까요? 근데 지금 이게 저 위에 설탕 아니에요? 설탕, 이제 흑설탕인 것 같아. 근데 딱 모양이 완전 그 정제 원단인데 보이기는 카라멜라이즈드가 돼가지고 코팅이 돼 있어요. 겉에가 약간 자를 때 느낌이 딱 오죠. 잠깐만, 이게 원래 뭐였지? 시나몬? 시나몬 베이글. 근데 안에가 견과류가 들었어요. 호두도 보이고요. 그렇네. 이런 게. 근데 이거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나 지금 너무 단 거 들어오면 또 확 길거든요. 이거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혜니님이 먹어보시고. 또 달달한 거를 또. 저는 양쪽을 살짝. 어때? 너무 달아요? 아니야? 안 달아요. 안 달아? 담백한 오세요? 아까 것보다 오히려 좀 간이 좀 더 심심하다고 할까? 이거 볶아가지고 하신 거야, 분명히. 그런 근데 이거 발라도 먹으니까 완전 달라. 약간 찹쌀 꽈배기 같은 느낌이 싹 있네요. 빵이 쫄깃하니까 마치 튀겨내지도 않았는데 튀겨낸 것처럼. 이거 두 개를 먹었을 때 누구한테 제가 사다 준다. 전 요주와 사다 줄 거야. 너무 맛있다. 전 이거 사갑니다. 와, 야, 이거 완전 별사탕이다. 와, 진짜로. 저 이런 식감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게 최고 인기 메뉴겠네. 와, 잠깐만. 살짝 시키는 소리가 듭니다. 너무 맛있네요, 진짜. 왜 이렇게 줄을 서는지 알겠네요. 그리고 이 맛이 굉장히 여러 맛이 느껴지는데도 뭐 하나 튀는 게 아니라 되게 조화롭게 되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줄서는 식당 새 MC처럼? 줄서는 식당에 네. 권 메이플 피칸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권 메이플 피칸. 여기서 진짜 일하고 싶네, 진짜. 한 일주일만. 와, 야, 이게 확실히 비주얼이. 야. 감사합니다. 와, 이거 뭐지? 페페로니 베이글이랑 초코 베이글. 그리고 크림치즈랑. 이 페페로니 치즈 베이글에는 요 바질 페스토 앤 크림치즈. 야, 이건 거의 피자인데? 그냥 피자빵. 플라티뇨 거야? 이거는 네. 100% 맛있어. 이건 100% 맛있어. 멀리서 보면 올리브 같기도 한데. 잠깐만. 말린 애호박 같기도 하고. 많이 매우면 안 되는데. 안에 뭐가 또 들어있네요. 안에 뭐가 들어있어. 페페로니가. 그러네, 페퍼로니가 없었네. 네. 약간 볼에 그 볼터치 하는 것처럼. 야, 연지건지? 네. 이거는 완전 피자집이다. 이거는 완전 피자집이야. 그럼 빵부터 먹어볼까요? 하나피뇨를 잘 얹어서. 피자집이네. 피자집이다. 피자집이다. 피자의 클래스는 식어도 영원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그런 피자의 맛이. 난 이런 거 너무 좋아. 치즈 멜팅해 놓은 거. 어떠세요? 근데 씹는 순간 바삭. 근데 씹으면 씹을수록 그 치즈의 고소한 맛이 계속 나요. 치즈가 꼬들거리는 식감이. 맞아요.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근데 전 칼라피뇨가 있어서 더 어떤 이런 느끼함을 더 잡아줘요. 맞아요. 찍어야 돼.
아 근데 전 할라피뇨가 있어서 어떤 이런 대미야 바질 피자예요. 오 진짜 그래. 진짜 고급지다. 네. 와 맛있다. 이거... 화가 나려고 그러나 이제 좀. 활용 점정이란 말이 여기에 딱 쓰인. 바질 바른 순간 갑자기 이태리 화덕피자처럼 딱 바뀌어. 맞아요. 얘는 분명히 기름진데 얘가 갑자기 기름을 싹 빨아먹어가지고 되게 담백해져 버려. 맞아. 제 앞에 싹 바다로 변하고 무슨 저녁 노을이 해가 좀 노을이 다 펼쳐지면서 제가 무슨 요트 위에 올라와 있는 느낌이 아유. 살짝 들었어요. 이걸 먹은 순간 아 그래 주사만 하네. 저는 여기 왜 잘 되는지 알겠어요. 너무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은 음식인 것 같아요. 정말로. 맛있어요. 그러니까요. 콘대치 준비해드릴게요. 공격적이다. 야 이거 공격적인데 이거. 저... 내 스타일인데. 이거 거의 참깨빵이지 이게. 우와 깨가 엄청 많네. 이게 지금 크림치즈. 네 플레인 크림치즈에 꿀 부어서 드시는 거예요. 크림치즈 조합이 추천이 안 돼 있는 샌드위치 메뉴로 그러니까요. 분류가 돼 있어요. 이거 딱 먹을 때 크림 이게 쫙 옆으로 아, 한번 볼까요? 하는 모습. 우와. 안 느끼해요? 완벽하게 고소함만 느끼고 싶다. 어? 아. 씹는 순간 느끼실 거예요. 씹는 순간. 이거 완전 그냥 담백의 끝판왕이에요. 꿀을 한번 첨가해서 아, 꿀 한번 먹어야 되죠. 어때요? 꿀 풀려 달라? 아, 한 1562년도에 영국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꿀을 넣은 순간 이 요리가 그냥 완성이 딱 돼요. 탄미랑 이 꿀의 달짝지근함이 잘 어울리면서 고소함이랑 맞아요. 사실 제 친구가 여기 왔었거든요. 친구가 추천해 준 건 요거였어요. 아 근데 생각날 것 같아요 이게. 이거 되게 되게 이게 런던 버스. 네. 진짜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이 과일은 뭔가요? 약간 체리페퍼에 아~ 발라져 있어요. 아~ 위에는 루꼴라예요? 네, 루꼴라예요. 근데 비주얼은 거의 케이크 수준이에요. 야, 그러니까요. 쌈 싸드시면 뭐 해야 되네. 당귀 하나 드려요? 아, 당귀 좋아하는데. 그래, 당귀. 당귀 오랜만이지? 네, 그때 저희 당귀 먹었었죠? 네. 어, 야 이게 자, 야 진짜 크긴 하다. 전 당귀를 좋아하는데. 뭔가 신선한 피자. 이거 완전 썰려. 신선한 크림치즈 피자. 카프레제 샐러드 같은. 아 완전 이거네 완전. 이게 완전 토마토랑 비슷한데요 맛이? 토마토랑 그 피망 그 사이에. 근데 약간 끝맛이 약간 매콤하죠? 이거 이거 나 진짜 먹고 싶었어. 어 이거 제일 기대되는 빵. 이게 빵이다. 짜가시면 어떠신가요? 너무 깔끔하게 들어간다. 너무, 너무 맛있게 드신다. 궁금해요. 이게 그 전파도 들었었네. 느낌이 전거라 뜨고요. 예. 아. 어이네. 맛있어? 소주 소스가 존재감이 되게 세. 어. 빵이 좀 짭 씹으면 계속 짭짤하잖아요. 이 짠맛하고 딱.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부추랑. 나 인생 살면서 빵 오늘 제일 많이 먹은 거. 제일 많이 먹나네. 그러니까 오늘 나래씨 빵 진짜 많이 먹었어요. 나 빵 중요해.
진짜 맛있는 집이라는 거지.